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은 뭐 무해하다는데 그래서 계속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수출을 추진한다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을까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까지 우리 기자들도 KBS 기자들도 이번에는 일본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네. 1심의 결과를 번복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WTO 상소기구에서 우리 한국이 승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가 났다라는 것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수입금지 조치였다라는 것이고요. 근거가 있는 수입금지 조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원래 23개국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일본은 한국만을 상대로 제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했고요. 2심이라는 것이 WTO 상소기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여러 가지 다툼을 최종적으로 관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2심에서 승소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은 수산물 네. 우리가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이걸 뭐 요청을 할 계획인가 네. 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끝난 거예요. 네. 최종 판단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수입 금지가 정당하다. 국제기구가 판단한 건데 지금 내일입니다. 23일. 한일 외교당국자 협의가 있습니다. 국장급 협의인데 네. 이때 이제 교도통신을 인용해서 오키나와 타임스라든가 일본 매체가 이미 보도를 했어요. 주말에. 23일 이 협의에서 일본은 다시 한국의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요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예, 국제적인 뭐 법적 의미도 없고 사실 좀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생떼를 쓰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일본의 위상만 깎이는 상황인데 네. 일본 내부 정치 때문에 아베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걸, 예, 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 인근 도호쿠 지역의 어민들이 지금 이 패소하고 나서 정부에 대해서 난리가 났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공급이 과잉입니다. 지금 수산물들이. 네. 일본 내부에서도 소비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총선이 있다. 이런 네.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름에 일본 총선이 있군요. 네. 네.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WTO에게서 우리에게 패한 뒤에 일본 아베 총리는 양복을 입고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5년 전에는 방호복을 입고 저렇게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죠. 똑같은 장소인데 여기서 또 후쿠시마산 주먹밥을 보란 듯이 먹고요. SNS에서도 후쿠시마 안전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김밥도 먹고 좀 아마 뭐 그쪽 지역 우유라든지 수산물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런 다가오는 총선에 저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면 네. 걱정 없다는 이야기도 해야 할 거고 계속 한국 사람들한테 수출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맞습니다. 메시지를 내겠군요. 네, 2011년입니까? 2011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가 터졌는데 2011년 3월이었습니다. 3월이었죠. 네. 네, 쓰나미가 그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때 일본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자부 총리 등이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그 이렇게 갑자기 농산물을 내놨다고요? 위로 방문을 했는데 네, 지금 아, 저 위로 방문을. 예, 중국하고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 상황에서 예정 없이 의전의 어떤 이 합의 사항이 아닌데도 방울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내놓고 네. 자 이제 열심히 후쿠시마산 이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저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상들이 가서 저 이 재해 네. 지역에서 저걸 또 안 따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바오 이 총리는 한입 깨물고 먹는 신용했다 그러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하나 다 드셨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그 외교 현장에서 이런 걸 주면 또 뭐 먹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전과 우리 네. 저 경호팀에서는 부랴부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방사능 탐지기를 구해다가 아, 네. 이상이 없는지를 또 검사했다고 하네요. 소동이 있었군요. 네. 2011년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알 거고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은 먹어라 이렇게 자꾸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조차도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거셉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매일 후쿠시마산 쌀과 물을 먹는다라고 아랍 대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말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자 그 밑에 네티즌들이 어떤 의견을 남기냐면 댓글 좀 볼까요? 예, 위험해서 일본인조차 안 먹는 것이 회에서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냐. 진짜 매일 후쿠시마 쌀과 물을 먹는 것인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일본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을 권하지 말라. 진짜 무리이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네. 자성의 목소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지금 담겨 있는 댓글들입니다. 네. 자, 현지는 어떨까요? 현지 어시장은 어떨까요? 우리 KBS 도쿄 특파원이 현장에 어시장 가봤습니다. 후쿠시마현의 한 어시장입니다. 정작 후쿠시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없는데. 네, 없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사고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 때문에 감성돔 등 8종의 어패류는 아예 잡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지난해 7월 바닷물 검사에서도 스트론튬이 나왔습니다. 네, 스트론튬 검사 결과인데요. 100년以上かかると思うので 오세노 지타요 기친토 미츠메테이크 필요가 あると思います.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또 핵 발전소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혀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안심だって それが 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 네. 아직도 원전은 물론 전혀 뭐 아직도 폐연료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거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오염수들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대로 이제 콘크리트로 그냥 폐쇄하는 방침으로 가는데 네. 문제는 저 안에 지금 끊임없이 방사능 오염수, 그것도 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쌓이고 네. 있어요. 네. 130만 톤 정도까지 쌓으면은 더 이상 용량이 이제 초과되는데 네. 올해 1월에 그린피스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일본의 이제 핵 관련 기관들이 더 이상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 네. 저것을 태평양에 방출하겠다. 그런데 원래는 정화해서 방사능 준위를 떨어뜨린 다음에 방출할 예정이었는데 방사능 준위를 떨어뜨린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네. 저게 그냥 바다로 나가면 저 지역 어민들이 당장 큰일이 나죠. 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주민조차 불안하다는 것이고 일본 소비청이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 많이 소비하잖아요. 18% 정도만 후쿠시마 등 이 도호쿠 지역 수산물을 먹는다. 네. 절반 정도는 먹지 않는다. 일본 국민들. 네, 먹지 않는 네. 이유가 한 14% 정도는 위험해서 안 먹는다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구할 수가 없어서 34%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네. 과반이 안 먹고 이 불과 네. 20% 미만만 먹습니다. 4년 전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저 시민단체 남성이 후쿠시마 지역의 흙을 아베 총리 관저 옥상에 올려놓은 사건이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 아베 총리 관저 옥상 모습인데요. 경찰들이 파란 천을 이용해서 뭔가를 덮고 있죠. 후쿠시마 흙을 이렇게 천으로 덮는 겁니다. 드론으로 어떤 남성이 이 흙을 옥상에 퍼다 놓자 아베 총리는 명백한 테러 행위다면서 손발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 남성은 원전 반대를 위해서 흙을 그 옮겨놨죠. 옥상 위에 살포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저렇게 불과 몇 년 전에 후쿠시마의 흙은 관저 위에 있으면 위험하고 테러범이 된 거죠. 저 사람은 네. 지금 테러범처럼 취급이 됐습니다. 테러범이라고 총리가 지목을 했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물도 매일 드시고 네. 쌀도 매일 드시고 농작물도 매일 드시는데 네. 이게 흙은 위험하다.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살던 네. 주민들 수만 명은 여전히 집에 안 가고 있죠. 5만 명 정도가 이재민입니다. 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WTO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뭐 홋카이도에서 잡히던 뭐 이쪽 우리 동해 쪽에서 잡히던 뭐 홋카이도 저 후쿠시마 쪽에서 잡힌 게 그쪽 로 돌아서 이렇게 그 항구에 접안해서 네. 거기서 수입되면
이게 후쿠시마산이 아니잖아요. 해서 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요.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네. 밥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국내는 원산지 표시를 지역까지 굉장히 첨첨하게 구체하게 이제 네. 표기하기로 되어 있지만 외국산과 같은 경우는 나라만 표기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더 느슨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산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 후쿠시마산인 다른 농작물, 다른 식품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가 속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네.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마트에서도 그렇죠. 후쿠시마산인데 제대로 표기 안 해서 속았고 오인 우려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조치에 앞서서 국민의 어떤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규제, 정부의 규제가 따라야지 알 것 선택할 권리. 후쿠시마 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산물 위에 다른 식품들도 사 드시는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정보 표기는 그 섬세하고 구체하도록 조금 관련 규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래도 우리 외교부가 참 잘했습니다. 그죠? 네, 산자부도 네. 산업부도 잘했고요. 대응을. 네. 이번에 그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고 네. 이 앞으로도 이 검역 주권과 아까 네.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안전망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고 네.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공로를 세운 사무관에 대해서 직접 정부에서 치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 명이 집요한 노력이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 철저한 네. 분석, 자료 수집 그리고 끈기로 이렇게 이심에서 승소했다라고 하니까 온 국민한테 칭찬받아도 되는 네. 마땅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죠? 자,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